다음 소식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반이 대학이라고들 하는데요. 제천시와 세명대학교의 협력 프로그램은 그런 측면에서 상생에 좋은 예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 서부 인구 18만여 명의 소도시 하겐. 하지만 독일인의 전통을 지켜온 건축물과 박물관은 하겐이 여느 지방 소도시와는 여실히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명대학교 해외연수팀이 이곳을 찾은 것도 도시의 규모가 경쟁력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천이 이제 선사시대부터 유적물들 많고 고대시대 유적물도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좀 살린 박물관들을 곳곳에 놓으면 대표적인 한인 거주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전통시장과 대형 쇼핑몰의 공생의 길을 보여줍니다. 시장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상생 방안을 실천해 지금은 LA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형 쇼핑몰이라던가 뭐 그런 게 이제 전통시장하고는 약간 좀 반대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보완해서. 250여 명의 학생이 스스로 연수지를 선정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찾아보는 제천시와 세명대 그리고 대원대의 자기설계 해외 배낭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이 학생들에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자기 발전 이러한 것들을 고루 갖추고 나갈 수 있는 그 자발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저희 시에서 봤을 때 정책적으로 뭐 저희들이 이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적극 반영할 계획이 있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제천시와 세명대학교는 지역과 대학의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